본인이 나이로 봤을 때는 장가를 갔어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셨고요. 지금 금전이 다 깨지는 형국이고 들어와봐야 모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가면 나갔지. 더 나가는 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래요. 잠시 잠깐이라도 지금 쉬어간다 이래요. 계획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계약하는, 계획하는 거, 아, 예, 에, 에.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문이 팍 아, 있어요. 아, 닫혀버리잖아. 에. 계약이라고 들어가지고, 예. 계획. 계획이, 본인이 그리고 있는 일이 예, 있냐 이거지? 있습니다. 있다 이래요. 예, 있습니다. 그게 대성심이야 이러시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인은 잘 타는 사주예요. 면역력이 없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으로 육체로 봤을 때는 면역력이 없다 이러면 잘 감기도 쉽게 걸리고 뭐 무방비라는 거죠. 예, 그 본인 사주는 태어나기를 무방비 사주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체로 말고 사주 자체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병이 잘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면 상문이 잘 타고 조상의 일에선 본인이 먼저 타고 난다 이래. 집안에 대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먼저 탄다 이래. 본인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왜 여태 뭐 하고 살았냐 이래셔. 응? 알고 있으면서 뭐 하고 살았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삶을? 예? 틀어막을 일 있으면 틀어막고, 열어둘 일 있으면 열어두고, 이래 살아야지. 우째 네 고집대로, 네, 응? 고집 피울 때는 고집이지만, 무방비 상태일 때 그냥, 그래, 될 대로 되라. 시부랄 거. 네가 그러다 멈추겠지. 이래 살았잖아. 계획하는 일이 하나야? 한 가지야? 두 가지?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치? 예. 아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태 살아온 대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게요. 어떻게 할게요? 응? 아, 뭔가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밖에. 지금 이게 작년 수전 들어오면서 작년 가을 수전, 추석 지난 수전부터 시작이야. 심하게. 본인이 느낄 정도로 들어오는 거는. 그리고 올 3, 4월 지나면서 더 했고. 네, 맞아요. 질문 있으면 해봐. 그래, 엄마 성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이를 이렇게 먹고, 예? 누나 있는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나중에 패스. 에이, 지 멋대로 살았다 이런다. 네 멋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일이 있냐 그러셔. 응? 아, 진짜. 제가 터전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거는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가 저기고 어느 지역 저기 어디? 제가 그러니까 막연히 아 그냥 원주를 떠나고 싶어서 뭐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생각 직업하고 상관이 있나? 아니면 무작정 터를 옮기고 나서 직업을 선 하는 일을 생각을 할 건가?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나? 똑같이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지 그거는. 막연이라는 게 어딨어 삶에 지금 이 책임져야 되는 이 나이에. 막연히가 어딨냐고. 먼저 하던 일이 뭐요?
장사 있었어요. 장사가 맞기는 하고 막. 네. 업종을 물어봐도 될까? 이게 일반 소주집, 호프집. 네. 그래서 이걸 또 하겠다? 이거에서 다 말아먹었잖아. 그거에서 말아먹었는데 그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응, 이거 하면 안 돼. 네, 그거 할 생각이 없고. 노래방은? 응? 노래방은? 노래방 똑같아. 똑같아요? 예. 본인 마른 거. 마른 게 뭐죠? 마른 장사. 술 장사는 물 장사 아니야. 젖은 장사잖아. 아, 예, 예. 마른 장사. 마른 장사? 물이 들어가지 않은 마른 장사. 본인 의류나 이런 거에 관심 없어? 관심 있잖아. 있어요. 응. 아, 그럼 괜찮아요. 마른 장사로 가야 돼. 여태까지 쭉 물장사 했잖아. 예. 이래저래 다 말아먹었잖아. 맞아요. 이 물장사 안 맞아 본인 젖은 장사는 안 맞는다 이래. 마른 장사로 가라 이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마른 장사 아니야? 그죠. 응. 마른 장사로 하래. 아유.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어. 사방이 막혔다 이래. 마음에는 창살 없는 감옥이고.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사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 술 장사 본인 혼자 했어? 이제 친구랑 했었죠. 그치? 네. 동업 안 맞아? 네. 동업 안 맞아? 지금 이거 혼자 했던 소리가 안 나와서 내 물어보는 거야. 예. 동업 안 맞아. 그리고 사람을 쓰더라도 지인 쓰지 말어. 예. 본인이 성격이 강한다, 강하다. 남들이 봤을 땐 강하다라고 느끼지만 본인 절대 강한 사람 아니야. 맞아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지인들 쓰면 안 돼. 엮여. 이래 엮이고 저래 엮이고. 편히 다 봐주다 뒤통수 당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쓰더라도 모르는 사람 그냥. 응? 본인 신경 하나라도 더 쓰더라도 그게 나. 이 사람들한테 맡겨봐야 좋은 게 뭐 있었어? 응. 혼자 하는 사업에 마른 장사. 이해했죠? 예. 그리고 앞뒤가 지금 깍깍 막힌 거는 풀어내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셔. 그리고 내년에는 눈을 가리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래. 그게 어떤. 판단 미스가 생긴다, 이래. 아. 눈을 가린다는 건 뭐야? 엉뚱한 데 갔다 도장 찍는다 이런다는 얘기야. 응? 생각 잘해라. 예. 본인은 약간 저기 뭐 약간이 아니야. 마마보이 기질에 그냥 아주. 응? 마마보이 기질. 마마보이 기질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엄마를 뭐 따른다, 엄마를 의존한다가 아니라 집안에 그러니까 여자들 있지. 네. 주변 여자들이라든지 내 누나라든지 내 여동생이라든지 뭐 고모 이모 다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래. 산하댁께 우뚝 서는 게 아니고 혼자 우뚝 서는 게 아니고 남자라 하면 진취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은 옆에 꼭 엄마가 아니어도 여자를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짙은 사람이다 이래. 맞아 안 맞아? 예,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 서로 의논 상대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자고 남자고 떠나서. 예. 왜 내가 내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할 때 옆에서 충고라도 해주면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 예. 이게 내가 마마보이 기질이 이걸 탓하려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논 상대 멘토 본인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라고. 단독적으로 본인은 결정을 내고 치고 못 나간단 말이야. 혼자서. 그래서 동업이라는 것도 하려고 하는 거고 치고 못 나가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해 사업. 예. 주변에 저기 뭐야 나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어르신들이 집안에. 예. 뭐 누나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엄마는 좀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예. 제쳐 두시고. 예. 그런 분들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의견도 참고 하고. 예. 응? 남을 믿고 가지 말고. 예. 내 식구를 믿고 가라 이거야. 예. 응. 귀가 얇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마른 장사니까 그걸로 하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요.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계획이 언제쯤이었어? 이게 본인은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 네. 왜? 너무 답답하거든. 보이는 것도 없고 깝깝하고 깜깜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다 보면 판단 미스 생긴단 말이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 눈이 가리는 형국으로 들어온다 그랬지? 그게 추석 지나고부터 시작이 됐단 얘기야. 내년 운이 벌써 작용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응? 본인은 아까라도 이제 마른 장사, 아까 뭐옷 장사라고 얘기도 했지만 메이커 아니고, 응? 그냥 그걸 뭐라 그래나? 손쉽게 해결하고 손쉽게 회전율이 빠른 거 있잖아. 그런 거로 해. 그리고 본인이 입담이 있어. 입담은 있다고. 입담으로 팔아 넘겨서 빨랑빨랑 회전시키는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문 바깥에 나서 소리 지르라는 얘기야.